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시은의 하드웨어 리뷰. 킵키 하드웨어 리뷰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 시간에는 킵키 개봉을 했고, 그 다음에 킵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청자분 김윤정 씨와 함께 했고, 마지막으로 킵키를 이제 한동안 사용을 해봤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떤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많은 실험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3대 천왕이라고 할 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트레저하고 레저는 비트코인의 초창기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검증을 많이 받은 회사죠. 하지만 키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 다크호스였고 이거 자체 가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게 트레저나 레저의 몇 배나 됐는데 이제는 이제 99불.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열풍이 돌다 보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갑 자체를 찾기가 했는데 킵키를 제가 굉장히 높게 사는 거는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이 훌륭한 지갑은 뭐 트레이저나 레저나 아니면 뭐 디지털 비트박스까지 없습니다.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메탈이에요. 메탈이어서 굉장히 이제 매끈매끈하고 현대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킵키가 다른 어느 지갑보다 좋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뭐 네임코인, 이더리움, 대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제 네임코인은 없어졌고요. 그렇지만 가장 큰 코인들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상의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지원하는 지갑을 가지고 싶다 하면 킵키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서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터치 화면인 줄 알았어요. 그래 뭐 터치 화면은 아니고 이거를 꽂았을 때 이 화면상에서 키키 하드웨어 쪽에서 화면이 뜨고 그 화면을 이제 크롬 익스텐션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하면 연동이 잘 되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뭐 맥에서는 최소한 크롬 익스텐션밖에 없었던 거,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밖에 설치를 할 수 없었는데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초이스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자기들이 그런 초이스를 했다는 거고, 한국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디지털 비트박스 설치하고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거 설치하고 설정하고 사용하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터치에 익숙하다고 할까요? 하드웨어, 이런 종류의 하드웨어에 더 익숙하다고 할까요? USB를 꽂고 만지고 이런 것보다, 또는 레저 블루는 모르겠는데 뭐 트레이저나 레저 같이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여기가 좀 더 다이렉트하게 뭐 설치를 하고 이런 스텝을 따르라고 하면서 화면 자체에 이렇게 해라 라고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하우투에 했을 때도 이제 유정이 누나 옆에 계셨는데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이신데도 의외로 이걸 사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 초보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에 뭐 몇조 원을 넣고 싶으면 몇조 원을 넣을 수도 있고 몇천 원, 몇만 원을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는데, 효율성적인 면에서는 뭐 트레이저나 레저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넣고 들고 다니기 참 편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좀 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그냥 돌아다니기에는 좀 더 힘들고 좀 더 큽니다. 또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제 쉐이프시프트 인테그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쉐이프시프트는 사토시 다이스를 만든 그리고 그 에릭 워히스가 이제 프리즘을 만든 쉐이프시프트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갑 소프트웨어 내에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라이트코인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주소에서 그 환전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보내고, 거기서 라이트코인으로 바꿔서 제 지갑에 있는 라이트코인 주소에 이 돈을 다시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지갑 안에서 웬만한 거를 다 끝낼 수 있고, 당연히 환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안 됩니다. 작은 양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쉐이프시프트 인테그레이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훨씬 더 편하고 유용한 그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킵키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요.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적어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하우투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실 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아랫부분에 해주시고, 뭐 추가적인 튜토리얼, 뭐 더 자세히 어떤 튜토리얼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 기능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튜토리얼이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튜토리얼 해달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키를 일단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키키 팀에게 해드리고 싶고, 이 지갑에 대해서는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트레이저하고 레저를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하드웨어 지갑은 저는 입맛에 맞춰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킵키 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 자산은
항상 최고의 보안 방안으로 보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그만하고,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아랫부분에서 좋아요나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로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하드웨어 지갑 또는 블록체인 관련 하드웨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